장제원 국회의원의 불출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사퇴하면서 내년 부산 지역 총선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공천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부산의 한 포럼 행사장에 참석해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선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불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이 긴 칠흑 같은 터널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내년에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그 터널이 제 인생에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하면서 이런 흐름이 부산 지역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후보들의 공천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으로 다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혁신 요구에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변화가 클수록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총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 선거를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에 대한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의힘에는 조금 부분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윤 대통령 중심의 어떤 공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 여권의 공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총선 후보 물갈이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